저는 이그 싸웠어요, 주인 할머니랑. 아니, 국물 닭발 시켰는데 그냥 닭발 김치 양념 맨 것처럼 그거만 내오길래. 저는 이 닭발 시키지 않았더니 끓여봐, 끓여봐 했는데 끓이니까 국물이 됐어요. 내 말이 맞잖아, 끓여봐, 그래서 끓여봐. 그래서 저는 국물을 먼저 먹어봤어요. 국물 워낙 좋아해서. 근데 그 텁텁하지 않고 딱 얼큰하면서 그 감자탕 있죠. 진한 감자탕 맞아요. 먹은 것 같은 그래서 국물을 저는 싸갔어요. 밥 비벼 먹으려고. 이게 이제 이 덩어리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젤라틴이 굳어있다가 이렇게 녹으면서 그러니까 그 양념 안에도 닭을 삶을 때 넣었던 육수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추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 텁텁한 거. 고추 가루로만 맛을 내는 그런 맛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제 취향 차이인데 좀 국물이 덜 진득하더라고요. 원래 꾸덕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네, 꾸덕하고 찍어 먹었을 때 딱 찍히는 그 소스여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떠먹게 되면 실망하거든요. 처음 여기 무슨 맛이야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왜 그런 실망을 안 해도 될 실망을 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게 대신 해명을 해드린다면 테이블이 달랑 6개예요. 그리고 미리 끓여서 주지 않고 거기서 다 끓여 먹은 회전이 늦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옛날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막 해서 막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냥 할머니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집이에요. 야, 멋진 표현이다. 예측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맛이 들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결국은 할머니가 할머니대로 그냥 자기 시간대로 자기 식대로 끌고 가는 거죠.